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평택 시민 여러분, 이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임종철 도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쓴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을 하루 앞두고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겨운에 움츠렸던 생명이 움트듯 새 봄처럼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월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평택시 의회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수습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월 13일 방제 작업을 종료하고 15일부터는 방제뚝을 해제하였습니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주민 불안 해소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안과 주생태계, 지하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택시회도 환경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평택시의회 제9대 전반기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동의 뜻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돌아봅니다. 지난 2년 연휴 동안 여기 계신 동료 의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뜻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반기 임기의 끝까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지 않고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도속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회 진행과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교섭단체를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지방의회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우리 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우선순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고 재정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하여 평택시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불편 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현장 활동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여러 현안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위가 풀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건설 현장 시설물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에 급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3만 평택 시민 여러분,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위해 봄과 여름의 수고와 인내의 땀방울을 흘리듯 평택시의회도 시민 행복과 시민 만족이라는 결실을 위해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소외된 시민 없이 시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장을 의회삼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 때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